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헤브라 산맥에 와 있고요. 지난번에 요쪽을 지나서 여기 사당까지 왔고요. 정상 쪽에 사당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 포인트인지 못 찾았어요. 포인트 그러니까 입구를 못 찾아서 이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빙빙 돌다 끝났고요. 오늘은 요쪽 한번 돌아볼게요. 일단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게 압박이긴 한데 그나마 저기 바람이 있으니 올라가긴 편할 것 같네요. 자, 한 번에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한참 올라왔고요. 오, 여기 뭐지? 뭐 사주면? 아, 보물상자네요. 왜 못 열어? 기사의 창 필요 없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 볼까요?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서서 뛰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이쪽은 지나오면서 찍었던 거라서 일단 오늘은 여기 스탬프 찍고 요렇게 한번 가볼까 합니다. 가능할진 모르겠어요. 딸기일 것 같은데 아이고 실패했습니다. 개대창 자 이쪽 올라가 보죠 라고 말한 찰나에 앞에 광상들이 있으니 좀 깨줄게요. 야광석이었고요. 자, 현재는 요 위치. 여기를 지금 갔다가 여기 가려면 힘드니까 일단 요렇게 가볼까 합니다. 정상으로만 가면 편하게 빨리 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도둠한 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올라갈 것 같네요. 자, 여기가 좀 가파라 보이는데 걷는 걸 보니 아직 괜찮은 것 같고 정상 자, 이쪽이네요.
슬슬 틱틱틱틱 거릴 때가 된것 같은데. 사운드 나오죠? 어떻게 된 게? 내리자마자 센서 알람이 꺼졌네요. 역시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사당 자체가. 늑대야, 뭐 이런 데 있어? 올라왔고요. 요렇게 넘어가 볼 침산입니다. 아니었네요. 잘 가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또 한 번의 비행. 왼쪽에 있는 게 주둔지인가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벽에 달라붙었고, 엄청 가파르네요. 이쪽이 좀 원만해 보이는데 서 있을 수 있겠죠? 약간 섰다가 올라왔어요. 여기는 되는 거 아닌가? 자,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찍었던 거 같고. 너안 찍었었니? 계속 고기만 얻고 있었는데 안 찍었었나봐요. 요런 통나무는 살짝 보면 있다. 방금 리자포스 소리였던 것 같은데, 역시나 나타나셨습니다. 얼른 도망갈게요. 코로그 열매 하나 얻고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자,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상자. 뭐가 있을까나? 기사의 활 필요 없네요. 사진으로 다시 바꾸고. 자,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 합니다. 사당 챌린지가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필드 돌아다니면서 다 센서에서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당을 찾고 있어요. 저건 화산인 것 같고. 자, 현재 이쪽 위치고요. 센서에 하나 잡혔는데, 요거는 방향 보려고 잡아놨던 거라. 무슨 소리지? 요 앞방향이네요. 어디지? 빨간색으로 찍어놨던 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쪽인 것 같아요. 리절보스. 요 안쪽? 안쪽에 있네요. 샤다아다의 사당. 찾았습니다. 포인트 찍었고요. 왠지 여기 오두막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있죠? 셀리의 집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셜리? 셀리? 셀미의 집. 자택에 들어왔으니. 참고로 방패 서핑 1인자라서 서핑하는 거 이벤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당이 또 있다고 뜨네요. 이쪽 방향? 얼음 리절포스랑 저거는 요 정도면은 그냥은 아닌 것 같은데. 프로즌이죠? 프리즌? 프리즌 위즈로브. 전에 만났었던 얼음이랑은 달리 좀 더 강력한 얼음을 구사하시는. 일단 모기부터가 그래도 뭐 불화살 한 방이면 끝날 텐데. 불화살로 보내드리고 갈까요? 무기가 한없이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글렀어요. 내려가고 갔다 오기 귀찮으니. 평소 같으면 안 잡을 텐데. 나 찾았다. 저기 얼음 잔뜩 있는데 뒤쪽에 사당이 있을 거예요. 위즈로브 같은 경우는 전역기를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만나는 게 좋고, 만나게 되면 그냥 속성으로 빨리 처리하는 것도 답입니다. 난이도 때문에 안 잡고 있긴 한데, 여기는 사당 때문에 일단 잡긴 했어요. 세 개쯤 대충 내려놓고. 너무 멀리 가네요. 파이어 로프 받아라. 자, 요렇게 넘어왔는데 무기 자체도 열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가오마 아사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밖에쪽에 얼음을 녹이고 있으니까 나갈 수 있겠죠? 됐다. 자, 그러면은 요 위쪽도 한번 가볼게요. 요쪽인데, 어이구, 지대가 꽤 높네요. 바람 좀 받아서 올라가려더니 너무 높아요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귀찮은 녀석이 또 나타났네. 맵 좀 잠깐 다시 볼게요. 한참 돌아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절벽이 올라가기 힘들게 돼 있어서. 여기 장작이 있었네. 전에도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얼음을 잘못 녹이면 몬스터가 튀어나옵니다. 뭐 라이엔엘이 튀어나오진 않겠지만 조심은 해야죠. 자, 등산 모드에 다시 돌입했고요. 웬만한 곳까지는 그냥 올라가죠. 대시로 좀 빠르게 가고 있고요. 속공은 창이 좋습니다. 나중에인가? 아닌가? 좀 이따가? 좀 이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셀미의 집에서 셀미한테 대화를 하면 방패 서핑을 즐길 수 있는데. 뭐가 떨어지는 소린데? 뭐 유성 같은 게 떨어졌나 봐요.
알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닌가? 무슨 소리지? 유성이 아니었나 봅니다. 떨어지는 걸 보면 그 뭐야 별의 조각인가? 그걸 얻을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 볼게요. 이쪽이거든요. 저기가 사당이 보이네요. 자, 찾은 것 같아요. 라쿠아의 사당에 도착했고 포인트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찍어놨던 거 뭐 삭제해도 되겠고요. 지금 한참 아래로 내려온 것 같은데 위를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일단 여기 왔으니까 방패 서핑이나 좀 즐기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코로그가 있네요. 게이트와의 정도면은 보일 것 같고 여긴가? 아이고 너무 빠른가 봅니다. 마쳤습니다. 그래도 하나짜리라 다행이네요. 나무화살 회수했고 다시 내려가 보죠. 뭐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해부리산 정상까지 다시 가려면 좀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여기까지 갔다가 일단 내려가 보죠. 사당으로 워프하면 되니까. 공격! 실패했습니다. 성공이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자빠졌으니까. 니잘 보스도 무시하고 냄비 뚜껑이 내구도가 좋은가 봐요.
슬슬 내고도 알람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 대충 이쯤까지 왔고요. 산인가? 자, 설산의 위험을 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체력이 좋은데 마스터 소드는 체력이 없다고 못 포기하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면은 이 정도 가기 전에 이미 얼어서 죽었을 것 같은데. 타이크를 잡고 특급 고기를 좀 얻었고요. 자, 이제 등반을 해서 여기 아마 여기 나무 찍었을 텐데 여기서 오른쪽이었나? 가면은 뭐 새의 뱃속으로 뭐 죽어는 퀘스트가 있는데 위치는 지도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 올라왔네요. 한참 남았어요. 상급 고기를 얻었습니다. 이라서 그렇지 이거. 가능은 한 건가 모르겠네요. 어? 저쪽에 바람이 불고 있었네요. 괜히 산타는 느낌인데. 이미 어느 정도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죠. 여기서 버프를 좀 받아서 위에까지 올라왔고요. 자, 아까 내려서 여기로 가려고 했었던 그 위치네요. 일단 이제 목표지가 여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녹색을 찍어놓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욕 나오는 건가? 자, 꽤 멀긴 한데 어차피 산에 타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일 거예요. 페러세일을 타고 이동할게요. 참고로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니 스태미너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상이라는 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나무 꼭대기라서 산 같으면은 좀 기울여져 있으면은 뭐야 왜이래 일어나 이 자식아. 좀 잠깐 멈췄다가 서서 스태미너라도 좀 채울 텐데 나무 타긴 그게 안 돼서 좀 힘들어요. 자, 정상까지 올라왔고요. 스태미너 풀로 채우고 갈까요? 리젤 보스가 있었네. 링크는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정상에 올라왔고 이쪽 방향이 되니까 대충 이쯤에 녹색 찍어놓으면은 이 방향 뭐 보이는 건 없는데 요 방향보다는 좀 위쪽일 것 같아요. 산 속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없어서 대충 이쯤 찍어볼까요? 날씨가 안 좋아서 보이지도 않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테면 뭐 다시 와야죠. 이쪽인가? 새처럼 보이긴 하는데 보이네요. 새 날개처럼 보이는 꼬리랑 뒤에 몬스터들이 있어서 좀 멀리 가져왔습니다.
요건 뭐 지워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저기 사당 찍고 끝내면 될것 같아요. 미오스 신호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